저 어리석은 인군과 왕비가 있나? 무슨 일인가? 자네 또 인간 세계일을 보고 있나? 저것 보게.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임금이 여섯 공주 이후로 또 딸이 태어나자 겨우 바리공주라는 이름 하나 지어주고 아이를 가져다 버리라고 했다네. 뭐? 아휴, 어리석은 임금. 그래도 다행히 비리공덕 할아범과 할멈이 아이를 발견해서 성심성의껏 아이를 보살펴줬지. 좋은 분들이구만. 그런데 자네 왜 아직도 걱정스러운 얼굴인 겐가? 잘 자란 바리공주가 임금과 왕비를 만났지만 임금과 왕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를 살릴 약수와 꽃을 구하러 떠났다고 하네. 약수와 꽃이라면 험상궂은 무장승이 지키고 있지? 지금 바리공주가 무장승을 만나고 있다네. 자네도 이리 와서 한번 볼 텐가? 네가 바리공주로구나. 저승의 명약 약수와 꽃을 얻으려면 나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3년 동안 나무를 해오거라.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물을 길어와야 한다. 또 마지막 3년 동안은 내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거라. 친구들, 내가 약수와 꽃을 구하려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무장승이 말한 세 가지 미션을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 나무를 헤우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도끼 그리고 지게가 필요해요. 그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를 다 했어요. 그럼 지게에 나무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덕분에 나무 미션 성공! 우리 다음 미션인 물을 길러보러 가볼까요? 이제 물을 길어 무장승 집으로 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물을 길으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맞아요. 또아리와 물동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물동이를 이용하여 이 많은 물을 한번 퍼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미션인 불씨를 지키러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요. 불씨를 살리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장작과 부채가 필요해요. 그럼 장작과 부채를 이용해 불씨를 살려볼게요. 와, 친구들 덕분에 불씨가 살아났어요. 이번 미션도 성공! 너희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살려내고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나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다면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우리 이제 만나요로 놀러오세요.